안녕하세요. 어렸을 적 순수했던 동심을 찾아주는 슬기로운 장난감 생활의 MC 강정우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림이 좀 많이 칙칙하죠? 우리 MC였던 정세린 양이 탈주를 하는 바람. 뭐 이거 말해야 되는 이제 정세린 양은 이제 더 이상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앉게 됐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 특별한 뭐 딱히 특별하지 않은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저희 전에 또 나와주셨던 분이죠. 근데 혹시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장난감 생활 1화에 출연했던 게스트 이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병원놀이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정웅이 아버지 역할로 열연을 펼쳤는데 아직도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럼 후기 한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싱크대 놀이 2화에 참여했던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생각해보니 그쪽도 2화의 아버지 역할 아니었어요? 어, 저도 그때 이제 아버지 역할로 해서 나왔죠. 아버지가? 아버지요. 아버지를 모시고 저희가 한번 방송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화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했던 장난감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피디님의 질문에 대해 우리 태현씨, 태환씨,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럼 태현씨부터 한번 답변해볼까요? 네, 저는... 아니, 질문 아니야? 각자 했던 장난감 놀이를 간결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럼 이제 1화에 나왔던 태현씨부터 한번 답변해보시죠. 네, 저는 병원놀이 세트를 가지고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소꿉놀이 형식으로 했었는데 저는 그때 꾀병을 부리는 환자의 아버지 역할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질문이 자, 그럼 다음은 태환 씨가 한번 소개해 주죠. 아, 저는 2화에서 나온 싱크대 놀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재밌었지. 네, 정욱 씨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들 이제 요리를 해주는 그죠. 뭐 된장국에다가 뭐 파파야도 넣고 아보카도 아보카도도 넣고 뭐 막 썰어 넣고 요리 해줘가지고 저희가 또 맛있게 먹었던 그런 재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여기 계산대 놀인데요. 이거는 제일 최근에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 장난감 놀이했을 때 제가 진상 두 번째 역할을 했을 텐데 지금 영상이 안 올라왔으니까 그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놀이 촬영 때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 및 아쉬웠던 점을 알려주세요. 네, 우선 좋았던 점은 출연자분들이 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이게 놀이 같지가 않고 진짜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진짜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뭐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좀 진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아쉬웠던 점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은 점은 약간 뭐지? 아버지도 웃겼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 정도고요. 네, 저는 되게 만족했습니다. 어, 좋아요. 아, 저는요. 제가 이제 이 싱크대 놀이를 했는데 아, 요즘 이제 장난감이 되게 저 때랑은 또 다르게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시스템이 직접 물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저 때는 볼 수 없었던 장난감들을 좀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어 이제 이 진짜로 이 음식들을 한번 먹어봤으면 어땠을까. 장훈 씨가 해준 음식들 되게 맛있어 보였거든요. 그죠. 또 실제로 하면 또 잘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아쉬웠죠 이제. 네. 일단 제가 되게 좋았던 점은 사실 너무 재밌었고요. 지금까지 하느라 강정을 잊어버리고 연극했던 게 너무 재밌었고 아쉬웠던 점은 이제 제가 좀 더 못 살린 거?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못 살린 게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참 아쉽네요. 각자 했던 놀이는 어떤 어린이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나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태현 씨 일단 네.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이 병원 놀이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될래요. 커서 의사가 될래요. 이러는 어린이 친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뭐 편의점 알바하고 싶어요. 네, 대한민국엔 좋은 의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이국종 교수님도 그렇죠, 계시고, 그렇죠. 네, 오은영 박사님도 계시고, 멋지죠. 네, 그렇게 좋은 의사분들이 많은데 우리 자라나는 새싹인 어린이 친구분들에게도 이 의사 놀이를 통해서 그런 좋은 의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싱크대 놀이가 이제 또 보통 이제 싱크대는 우리가 뭐 가지고 놀 수가 없잖아요.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장난을 치고 싶어도 이걸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요리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맛있게 요리를 하고 싶은데 막 불이 무서워서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죠 있으면 이렇게 흉내라도 내면서 약간 이제 요리사가 꾸민 아이들한테 해주면 좋겠다. 아 요리사 친구들. 네 그런 바람이죠. 레이먼 킴처럼. 그렇죠. 백종원처럼. 그렇죠. 근데 사실 불을 무서우면 이제 요리를 못하죠. 그렇죠. 제가 나중에 이 장난감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애기들은요 이제 나중에 커버 자기가 사장이 돼서 직접 이제 장사를 하고픈 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이 장난감 개선대 놀이는 더하기 빼기도 있고 뭐 퍼프기 찍는 것도 있고 바코드 찍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예행 연습을 한번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 누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그거 있죠 막 꾹꾹이 같은 거 누르는 거죠. 근데 보통 버튼 누른다고 이걸 안 봐죠. 파비파죠 파비 이거 맞나? 네 여기 가짜 돈도 들어있으니까 자기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잖아요. 뭐 부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자 지금까지 한번 우리가 그동안 했던 장난감들을 되짚어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걸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새록새록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 게스트 분들도 출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소감 한마디 듣고 우리 한번 끝내도록 합시다. 네 저희가 가지고 놀았던 이 장난감들을 다시 되짚어보니까 좋은 시간이었고요. 뭐 앞으로 더 다양한 놀이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했던 장난감 놀이 이제 되새겨보면서 또 재밌었던 추억들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또 가족 같고 아주 좋네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장난감 생활의 MC 강정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